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유진분들을 차단했을 때 그 차단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구글 첫 화면, 이제 검색창에 있는 구글 첫 화면, 화면 상단, 오른쪽에 있는 작은 부사, 이제 큰 부사가 아닌, 위에 작은 부사가 있을 겁니다. 그 작은 부사를 먼저 클릭을 하세요. 자, 작은 부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구글 계정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그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을 하세요. 자,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계정 관리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.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사용자 및 공유, 네, 사용자 및 공유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. 자, 사용자 및 공유를 클릭하시고 화면을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쯤에 차단된 사용자라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.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이 차단한 유친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로 차단한 유친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 있는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차단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외에 별도로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리면, 여러분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 좌측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, 즉 설정을 누르시면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셔도 역시 차단된 사용자를 또 찾아서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, 방금 알려드린 구글 계정 관리에서도 하실 수 있고, 또한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있는 화면 하단 좌측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, 즉 설정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에서도 차단된 사용자를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수로 내가 차단한 사용자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. 자,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교육 영상, 즉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다가오는 11월 달도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항상 저희 대사부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한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십시오.